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낙타 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흔히 시원해서 구원이 말해. 할렐루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가 일고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그릇 하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라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로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 크지 않네. 내 앞에
예수의 눈.